네, 자 이제 두 번째 파일입니다. 우리가 의문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우리가 when, where, why, how 네 가지 중에서요. 사실은 how가 문제야 문제. 그래서 how가 항상 어렵다고 우리가 이거 주어 만들기 할 때 이미 했었죠, 그죠? 의문부사절 주어로도 그대로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how가 좀 조심해야 된다. how를 좀 잘 눈여겨봐 두시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how가 쓰일 때는 요 세 가지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다 쓰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주어 부분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주어 부분이랑 같이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 했다고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이거 다섯 번, 여섯 번씩 공부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서 또 보시고 완전히 알고 내 이제 박기범 선생님만큼 내가 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까지 많이 반복해서 보시면 좋죠. 자, 첫 번째 how 다음에요 바로 그냥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how는 당연히 부사로만 사용이 된 경우죠. 자, 뭐 다 부사이긴 하지만 자 보시면 I know 나는 압니다. 뭘 알아요? How I can get out of this trouble. 그죠? Get out of this trouble. 따라해보세요. Get out of this trouble. 시작. Get out of this trouble. 여기서 나가자. 뭐예요? Hey, let's get out of here. 이러잖아요. 따라해보세요.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건 나가라 하는 얘기고 let's를 갖다 붙이면 나가자 이거죠. 그죠? Hey, let's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this trouble 그랬으니까 뭐야? 이 문제의 밖으로 나는 get, 그죠? 변할 수 있다.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해석이 어렵진 않을 테고요. 앞에 how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내가 get 할 수 있는지, 변할 수 있는지 어디로 변해요? out of this trouble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요. 이때 how는 뭘로 사용이 됐어요? 어떻게로 해석이 되죠. 어떻게, 어떻게. 이거는 부사야.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죠. 그 다음에 뒤에 I can get 그래서 주어동사 바로 왔지. how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로 주로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B번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how 다음에 바로 주어동사 나오는 게 아니라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겠지. 됐죠? 자, 예를 봅시다. Do you know? 너 아니? 이제 목적어 요만큼인데요. 뭘 아냐 그랬을 때 how powerful it can be 그랬어요. How it can be가 아니라 how powerful it can be 그랬어. 그러면 이때 powerful은 뜻이 뭐야? 힘이 강력한 거죠. 그럼 how는 어떻게 강력한지 이름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 이런 뜻이 돼요. 따라해보세요. Do you know how powerful? 얼마나 강력한지 너 아니? Do you know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니? Do you know how difficult?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이거 전부 다 회화야. 알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가지고요. It can be 그랬으니까 뭐야? 그것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이퀄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 할 수 있는지 너 알고 있냐? 이런 표현이죠. 뭐 있으면 뭐 약이 되든지 뭐 어떤 뭐 기계가 되든지 뭐 무기가 되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how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되게 많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how it can be powerful 이렇게 틀려. 써드릴게요. How it can be powerful. 요거랑 요 문장이랑은 요거랑은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 이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how powerful 했으니까 두 개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어울리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powerful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powerful한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how가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랑 같이 쓰이면 이때는 얼마나로 주로 해석이 된다. 됐죠? 얼마나 그것이 강력해질 수 있는지 이런 뜻이고요.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주어동사 있으니까 잘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돼요? 파워풀하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그것이 파워풀해질 수 있는지란 뜻이에요. 두 가지 다른 거 아시겠어요? 우리말에도 두 가지 다른 말이 있듯이 영어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하셔야 돼.
이 문형은 사실은 A번에 속하는 거겠지. How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 경우니까 이해되죠? 이거랑 이거랑 조심하시라고. 한국 사람도 이거 구분 잘 못해. 아주 중요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거의 나만 얘기하는 거니까 또 잘 들어두셔야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로 해석이 돼요? 독립적으로 쓰인 거니까 어떻게 그것이 파워풀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알겠다 이런 표현이 돼요. 방법. 근데 요거는 얼마나 그것이 파워풀해질 수 있는지, 그죠? 100% 파워풀한지 뭐 10% 파워풀한지 요걸 나타내는 말이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른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야. 왜? 나한테 배웠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를까요? 왜 많이 틀릴까요? 왜냐하면 한국 교육에서 how 뒤에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뒤에 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외운 거야. 이것만 그냥 외운 거죠. 그러면 이거 하기엔 또 힘들지. 그죠?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아, 우리말에도 이 표현과 이 표현 두 가지가 다 있구나. 이거를 영어에서는 뭘로 처리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생각의 순서, 어순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제 강의를 들었으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실 때까지 교재 놓고 뚫어져라 쳐다봐. 열라 째려봐요. 째려보다 보면은 요것들이 사실은 저는 요런 뜻이고요. 쟤는 저런 뜻이에요. 이 딱 보일 때가 된다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제 얘기만 그냥 멍하니 이러고선 보시는 거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들으세요. 듣고, 아, 대충 알겠다. 그러면 교재를 놓고, 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딱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절대 다시는 까먹지 않겠다. 완전히 이건 내가 이해했다. 내 사고가 완전히 여기에 동화됐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라. 됐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Do you know 다음에요. 너 아니 그랬어요. How fast? 이거 봐.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단독으로 안 쓰였으니까 뭐로 해석해야 돼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되겠지. Fast는 빨리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빨리? I can run.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내가 달릴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순이 비슷한 것 같아. 얼마나 빨리 내가 달릴 수 있는지. 됐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나로 해석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how 다음에요. how fast를 바로 안 붙이고 how I can run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fast를 갖다 붙이면 이건 또 다른 뜻이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건 무슨 뜻이 돼? 어떻게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어떻게 내가 달릴 수 있는지 어떻게 달려?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도대체 내가 무슨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지 그죠? 좋은 신발을 신어서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이런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얼마나 빨리 내가 달릴 수 있는지예요. 내가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지 50km로 달릴 수 있는지 이 얘기고 이거는 도대체 내가 빨리 달리거든. 근데 그 비밀이 뭔지, 그 방법이 도대체 뭔지 이런 얘기고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이 문장 둘 다 맞는다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죠? 정리해 둡시다. 자, 그래서 B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C번도 한번 보세요. C번. 이번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뭐냐면 how 다음에 이번에 형용사 나오고요. 그 다음 명사까지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오는데 또 주어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렵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보시면 You may not know. 넌 모를 수도 있어. 넌 모를지도 몰라. 넌 몰라도 되지 뭐. 너 그럴 수도 있어. 자, 됐죠? 넌 모를 수도 있어. 뭘 모를까요? 그랬더니 봤더니 How much?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봤더니 뒤에 money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하나의 통으로 봐서 얼마나 많은 돈인지 너는 모를 거야 이런 뜻이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왔네. 그래서 he has 그랬으니까 뭐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how 다음에 형용사 much 많은 명사 money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온 형태가 또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죠? 이거는 how가 단독으로 쓰인 거고 요거는 how 뒤에 형용사가 하나 붙은 거고요. 요거는 how 형용사 명사까지 붙은 거예요. 좀 더 늘어났죠. 그게 덩어리가 커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 됐죠? 그다음 우리 명사 저 주어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했지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써드릴 테니까 보세요. how 다음에요. 이번엔 이거 독립적으로 써버려요. how he
has 다음에요 much money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보이시나요 이거? How he has much money. 그래서 much money를 뒤로 how를 단독으로 쓴 거야. 그 다음에 B1처럼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B1처럼 쓰는 경우는 how 다음에요 much 이거만 쓰고 그 다음에 he has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oney만 남겠지 그죠? 그래서 money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있다고. 그러니까 how를 단독으로 쓰느냐 B1처럼 쓰느냐 C1처럼 쓰느냐 그죠?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뜻은 당연히 다 다르겠죠. 됐죠? How he has much money는 무슨 뜻이야?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지 도대체 걔가 훔쳤어? 어떻게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지 뭘 갖고 있어요?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 돼요. 이거 됐지? 그 다음 이거는요 How much니까 뭐야? 얼마나 많이 그가 갖고 있는지 뭐를? 돈을. 이거는 얼마나 많이 그가 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뜻이 돼요.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뜻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뭐예요? How much money he has는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돼요. 요거랑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뜻이네요. 그죠? 말은 좀 다르지. 얼마나 많이 그가 돈을 갖고 있는지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갖고 있는지 하고는 내용은 똑같지만 말 자체는 다른 거야. 우리말도 지금 두 가지가 다 있잖아. 이해되시나요? 우리말도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처럼 영어도 두 가지 표현은 있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같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까지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잘 보시고 필기도 좀 해놓으시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딱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좀 이따가 다음 파일에서 1번 문제 풀어봅시다.